다시 결승전 울산대와 홍익대, 홍익대와 울산대의 경기입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말이죠. 울산대가 한번 강공을 퍼붓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올해 대학 축구의 모든 농사를 결정짓는 대학 축구 최대 대회인 이제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힘들게 정말 결승전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가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한 골차 승부. 네. 뭐 울산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골차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흐린 편이고요. 습도도 61%. 바람이 간간이 불고 있는데 선수들 뛰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양 팀에 이제 뭐 걸출한 스타들도 있고요. 골을 많이 넣었던 그 각 지역권 리그에서 다득점을 했던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틀림없이 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정종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울산대 뭐 공격을 풀어가는 어린 나이기는 합니다만 킥 능력이라든가 또 세트 플레이에서도 아주 재주를 발휘하고 있는 선수이고 네. 전체적으로 뭐 울산대에서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가장 공격의 기여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학생인데요. 자, 울산대 스타팅 멤버입니다. 이상철 감독, 양준웅 골키퍼, 유창균, 김호성, 안영규, 서윤호 선수가 포백을 이루고 있고요. 김우정, 정종희, 김정현, 김태원이 중간 허리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4-2 포메이션입니다만 추승우 선수가 약간 내려온 위치에서 활약을 하겠고 네, 네 지금 이상철 울산대 감독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수석코치였죠. 네. 그리고 울산현대가 이제 두 번 우승을 할 때 네. 고재욱 감독과도 더불어서 수석코치, 네. 김정남 감독과도 더불어서 수석코치를 했던 또 울산의 우승 제조기 수석코치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홍익대도 김종필 감독 뭐 만만치 않은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골출한 스타들 많이 제자로 또 배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김종필 감독은 이영표, 김동진 선수부터 고등학교 그렇죠. 때부터 배출을 시켰죠. 네, 자, 박주원 골키퍼, 황재현, 홍진기, 김현은, 박중수 선수가 골백을 많이 차지하고요. 차영환, 임태석, 조준재, 배후민, 그리고 심동훈, 이건희. 여기는 투톱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동훈 선수, 이건희 선수가 아주 재간이 좋으면서 네. 두 선수 간의 호흡도 상당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바치는 미드필드의 배후민 선수 역시도 아주 재간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시작하자마자 뭐 1분 만에 정종희 선수가 좀 멋지게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만은 일단 크로스만을 맞고 나왔고요. 네, 지금도 뒷공간을 향해서 이제 정종희 선수가 침투를 했었는데 네. 이 정종희 선수는 일단 측면에 위치를 합니다만 거의 뭐 위치가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홍익대 대학 김종필 축구의 감독. 명장 중의 명장 그렇죠. 네, 김종필 감독의 모습인데 네. 이 4강에서 또 동국대와 이제 경기에서도 홍익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네. 동국대 감독도 이제 동명이인 김종필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동국대는 좀 젊은 김종필 감독이고 지금은 네. 좀 나이가 더 선배입니다. 울산대는 이제 영남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2승 4무 2패 한남대 아주 어려운 경기를 2-1 역전승했고 네. 지금 16강부터 3경기가 모두 역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남대 아주대 예원예술대에게 모두 역전승을 거뒀는데 특히 한남대가 이번 왕중왕전 최고의 돌풍의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연패한 예. 연패하는 정말 기염을 토했습니다만 울산대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힘을 너무 많이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역시 홍익대도 동국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동국대 역시도 뭐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홍익대가 뭐 신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전에 대구대와의 경기에서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 두 팀 모두가 한 골차 승부를 계속해서 벌여왔던 아주 글쎄요. 요즘 대학 축구는 거의 진주 전국시대거든요. 네, 자, 다시 정종희 쪽이 잡았습니다. 정종희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힘들어 빠지네. 이번에는 자, 김정현 선수였었군요. 네. 역시 김정현, 정종희 선수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왼쪽 공간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현 선수 역시도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 포진을 하지만은 이렇게 틈틈이 네.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공격형 미드필드의 역할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양 팀 지난해 맞붙었었죠. 네. 바로 유리그에서 맞붙었는데 그때는 저 홍익대학교가 승부 차이까지 가는 접전 끝에 5-3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대 입장에서는 지난해 왕중왕전에 좀 홍익대를 상대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6강전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춘계 추계 연맹전까지 합치면은 어쨌든 지난해 올해 아 지난해 재작년까지 네. 최근 3년 동안 2승 1패로 홍대가 조금 앞서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대는 또 2009년에 전국체전 우승도 차지했던 그렇죠. 팀이죠. 오, 그대로 네. 연결을 받습니다만 못 맞고 전입골 알겠습니다. 자, 역시 그 조준재 선수라든가 뭐 이건희, 심동훈이 앞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대로. 조준재 선수의 네. 슈팅이 굴절이 되었는데요. 네. 조준재 선수가 오늘 오른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역시 미드필드 중에서 짧게 짧게. 자, 정준수 조금 겹쳤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넣어주는 순간에 뺏겼습니다. 네, 두 팀 모두가 지금 아주 왕중왕전 결승전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부담이 좀 드는 경기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수비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 대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8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양 팀 모두 슈팅을 한 번씩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심에는 김대용 씨, 그리고 부심에는 윤광열, 김영아 씨, 그리고 대기전에 이천수 씨가 함께합니다. 결승전이기 때문에 심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또 60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대기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제 정확히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길게 던지는 울산 대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자, 짧은 공간 일단은 골키퍼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박주원 골키퍼. 지금 울산 대 서인원 선수의 드로인이 길게 펼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울산 대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속된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직력 면에서는 풍대를 조금 더 위에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발을 맞춘 과정에서 또 10일 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과정, 그것들을 좀 오늘 펼쳐놔 봐야 하거든요. 네, 홍대는 특히 공격진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재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진의 또 어떤 재간, 재능 이러한 측면에서는 홍대도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네. 다만 또 울산대는 아주 끈끈한 조직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짧게 짧게 끊어 들어오죠. 자, 홍대 공격. 자, 역시 중심에는요, 그 안영규 선수가 있어요. 네. 안영규, 김호성이 두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안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삼성의 이제 그 드래프트가 됐죠? 예, 네, 이번에. 자, 두 팀의 대표 수비수들 간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데요. 네. 네. 울산대에 안영규 선수가 있다면 홍익대에는 홍진기 선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3학년 학생. 네, 홍진기 선수는 또 전남의 드래프트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홍진기, 심동훈. 어떻게 보면 전남은 홍익대의 수비와 공격의 핵심 선수들을 모두 전남이 이번에 데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성 감독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네, 경기장에 지금 정혜성 감독도 이미 이제 전남의 선수들이 됐기 때문에요. 네. 네. 자, 그대로 볼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코너킥이 되겠네요. 자, 세트피스 상황에서 울산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홍대 수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대의 김종필 감독 입장에서도 울산대의 세트플레이에 대한 또 어떤 주의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는데요. 자, 약속된 플레이 순차로 펼쳐 보겠죠. 자, 올려줬고요. 종합적으로 펼쳐서 헤딩을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볼이 휘어드는 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 옵사이드기가 올라오네요. 네. 조금 빨랐어요. 지금 왼쪽에서 심동훈 선수가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또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동훈 선수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돌아나가는 모션을 취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완벽하게 이제 돌아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인원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곽정수 선수라든가 이수승우 선수가 175, 183 장신 선수들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자 1번을 한 번에 쭉 찔러줬죠. 정정이가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1학년 학생인데요. 이 네, 상당히 노련하게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자, 정정 선수가 1학년임에도 이미 뭐 프로팀들도 사실 네.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예. 자, 일단 공격이 무의로그 지금 합니다. 자, 지금 뭐 대학축구연맹의 고재욱 감독을 비롯한 또 네, 변석화 대학축구연맹 회장 네.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던 정혜성 감독이 와 있죠. 네. 미드필드 싸움에서 아주 치열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종이라는 김정현 선수가 공격 가담이 좋기 때문에 울산대 입장에서는 그 공간들을 또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잘 받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양 팀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미드필드와 공격수 쪽에는 좋은 점이 많은데요. 정정현 쪽으로 가는데요. 자, 지금 반대편 내립니다. 좋아요. 김정현. 네. 그래서 슈팅까지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공격이 선수가 다닙니다. 앞으로 가볍게 차주고요. 자, 이 울산대의 서인원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 가담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이번에는 안영규 선수의 파울을 지적합니다. 약간 밟았군요. 자, 이건희 선수죠? 네. 이건희 선수도 이번 그 플레이오프 전에서 그 두 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네.
이 이건희 선수와 심도군 선수는 개인 전술 능력도 좋을 뿐 아니라 네. 일단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아주 척척 맞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울산 때 가장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 뺏깁니다. 차 앞으로 길게 넣어주고 헤딩으로 일단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수비는 예, 뒤에 받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현훈 선수가 잘 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홍진기 선수와 더불어서 김현훈 선수가 홍익대에서는 이제 중앙 수비죠. 그렇죠. 자 김정현이 이번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봅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는 선수 됐고요. 유창균 선수인데요. 자 뒤쪽으로 내주고 유창균 받지 못합니다. 박준성 선수인데요. 자 못 받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 재빨 연결 정종희 쪽으로 갑니다. 자, 두 명 사이에서요. 정종희 선수가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고 있는데도 표정이 네. 상당히 밝죠. 자, 1학년 선수가 이렇게 큰 무대 예. 또 오늘 사실 선수들이 중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선수들이 중계를 좀 의식하다 보면은 좀 부담되는 플레이를 할 적도 있는데 네. 아, 정종희 선수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 감독도 그거를 제일 우려했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또 호흡 구장이다 보니까 약간 들뜬 상황에서 경기를 펼칠까 봐 망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사실은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 경기라는 부담이 있지만 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홈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다는 그렇죠. 또 부담 아닌 부담이 있거든요. 네. 네, 홈팬들의 성원이 어떤 때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경기장 주변으로요 상당히 많은 뭐 관중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울산대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잠시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전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팀 아직 득점 없이. 자, 유효 슈팅도 하나씩 날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가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지금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미드필드를 거쳐가는 플레이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방재현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조준재가 앞서가지고 다시 방재현. 자, 지금 네, 뒤에서 방재현 선수가 잡아끌었어요. 예, 공격자 파울을 선언합니다. 지금 잘 제껴냈는데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네. 울산대의 서인원 선수가 오른쪽 측면 라인에서 공격 가담이 많다면 네. 바로 또 홍익대는 같은 라인 쪽에서 왼쪽에 황재현 선수의 선수죠. 공격 가담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서로 공격을 하면서 뒷공간을 또 튼튼히 지켜내는 것이 그렇죠. 두 선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또 서로 막아내야 될 테고 네. 그 공간을 누가 먼저 뚫어내느냐. 그렇습니다. 오, 정종희 선수예요 또. 예, 정종희. 자 나갔나요? 네. 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골라인 닥을 선언합니다. 자 나가기는 했지만은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한 위치 없이 움직이면서 그렇네요. 예, 네.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트래핑이 조금 길었죠? 네. 살짝 넘어갔네요. 자 이상철 감독은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2002, 2006 월드컵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4강 4강 홍명보 네. 부루의 또 명언이 있죠. 네. 승우도 빨리 나가라. 자, 이 울산대 같은 경우 이제 영남권역 1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왔는데요. 네. 영남권 또 우승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남대학교라든가 동아대학교가 같은 권역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대학연맹 대회들에서 다 우승 경력이 있는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울산대가 두 회 연속 권역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어려운 관문에서 1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홍대도 또 수도권 서부리그에서 최종전 5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결승전에 왔잖아요. 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국체전 우승도 2009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권역별 리그에서는 올 시즌 고생을 좀 했어요. 아, 많이 했죠. 네, 네. 전국 대학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네. 선수들의 체력이 좀 소진이 맞아요. 됐었고 네. 그 이후 경기들에서 이제 순위가 좀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서 32강에 또 진입을 했던 홍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시작하면서 파죽의 6연승. 그렇죠. 네. 네. 감독이 바로 그 지휘를 했었거든요. 네, 홍익대학교는 또 신영민이라든가 김보경, 유병수. 네. 네, 최근에도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그렇죠. 하면서 예. 김보경, 유병수 선수 있을 적에 또 우승도 많이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팀 모두 이제 명장을 맞이하면서 어제 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선수들 그 자기 기량을 찾았다고 할까요? 네,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배경 지원을 참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큰 무대에서 이 두 팀이 또 만나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선취골을 넣을 수 있을지. 네, 유리그의 또 매력은 역시 관중이에요. 그렇죠. 젊은 지금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서 정말 진정 어린 응원을 보내주고 네. 또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기회를 또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도 끝났고 이제 네. 예,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아, 무서운 단어들이네요. 네. 아, 지금 이제 예,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은 그래요. 잘 됐습니다. 자, 넘어오죠. 헤딩을 통해놨습니다. 자, 뒤쪽에 빠졌어요. 조진재 선수가 그래, 슈팅! 네! 왼쪽 옆으로 입니다. 자, 아, 일단 조진재 발에 한번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신동훈 선수가 일단 오른쪽 측면으로 빼준 플레이가 주요했고요. 네. 자, 이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중앙을 다시 한번 거쳐서 조준재 선수에게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아, 아주 뭐 마음 먹고 지금은 찼어요. 그렇죠. 자, 조준재 선수도 뭐 네 경기 모두 다 뛰었는데. 네. 자, 뭐 플레이오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수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예. 예, 두 경기를 더 많이 했다고 했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한 10일 이상의 휴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두 팀 모두가 일단 휴식은 충분합니다. 네. 양팀 감독님께서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네. 자, 이 신동훈 선수도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풀어주네요. 하영환. 보세요. 아주 힘차게 지금 맞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돌려놓고 앞으로 길게 차내는 강동희. 박정수 선수. 자, 1대1 대결인데요. 네. 자, 폭풍 나가야죠. 오! 됐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자, 되나요? 지금 심판이 달려가는데요. 그냥 놔두나요? 네. 네. 파울 선언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골키퍼가요. 판단이 좀 느렸습니다. 빨리. 자, 차낼 자, 것인지. 여기서 홍진기 그렇죠. 선수의 헤딩이 네, 이것이 바깥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쉽사리 처리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 애매했죠. 네. 네. 자, 사실 머리로 하는 패스는 스피드 조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발로 하는 패스보다 월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가급적 그래서 백패스를 머리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그렇죠. 속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네. 자, 다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잡아줬고요. 헤딩. 자, 지금 뒤쪽에서 김정현 볼 뺏겼습니다. 자, 반격입니다. 홍익대학교. 자, 측면 공간으로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짧게 짧게 연결. 자, 신동훈 선수가 네, 신동훈. 네, 오른쪽 열어봤습니다. 이제 접었는데요. 오, 지금 슬라이드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다시 울산대 공격. 정종희 선수에게 고등부와 대학부 차이점이 뭐냐 할 때 경기 속도가 다릅니다. 네. 얘기했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아주 예. 경기 속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두 팀의 빠른 공수전 안에 상당히 네.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골만 나온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네. 자, 또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황재현 선수 기다립니다. 헤딩으로 일단 뒤로 내냈고요. 자, 자, 신동훈. 자, 헤딩. 헤딩 공방. 자, 수비 한숨 돌리는 홍익대학교. 홍재기가 김현준에게 김현훈 오른쪽으로 연결. 네, 홍익대학교의 입장은 아무래도 울산대의 수비는 가장 신동훈 선수에게 좀 주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신동훈 선수가 지금 미드필드까지 서서히 좀 내려오면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이 신동훈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다른 선수들이 좀 빈 공간을 침투하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신동훈 다시 왼쪽으로 내주고 아, 조준재가 들어가는 순간에 자, 신동훈으로부터 빠졌어요. 왔어요, 조준재. 네. 중앙권 내줬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좀 빨리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라박스 외곽에서 올려줬고 자, 반대쪽 이것이 신동훈인데요. 아, 각이 없어요. 네. 자, 도전했는데 그대로 골키퍼한테 보냅니다. 양진호. 자, 짧게 짧게 연결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김종필 선수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홍대의 세밀한 플레이들이 네. 전반전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신동훈 쪽으로 지금 공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네. 지금은 또 수비가 상당히 좀 잘 기다려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미루는 상황에서 뺏길 뻔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밀어주고
자,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태석 선수의 트래핑이 조금 길었어요. 그렇죠, 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빼앗기는 과정에서 네. 이제 파울이 됐죠. 자, 지금 윤균상 코치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앞에 나와서 선수들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울산대학교는 윤균상 코치, 네.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김종건 코치입니다. 네. 김종건 코치가 예전에 울산대의 코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슈팅! 자, 김종건 같이. 코치가 울산대 시절에 이상철 감독 밑에서 이제 한 10년 전에 그렇죠. 네, 코치로 있었던 적이 네. 있고 또 이상철 감독과 김종필 감독은 예전 실업 배우 시절에 또 선후배간이거든요. 그렇죠. 1년 네. 선후배죠. 네. 김종필 감독이 1년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양 팀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지피지기에서는 뭐 양 팀 모두 뒤지지 않는 자 이제 전반전이 23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 울산대가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유독 이 안방에서는 참 승률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학생들의 또 열화와 같은 성원도 분명히 네.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자, 1대1 대결입니다. 신동훈이에요. 신동훈! 1대1 대결 신동훈! 신동훈! 이게 빗나갑니다. 이게 안전하네요. 신동훈 완벽한 길을 놓치네요. 자, 지금의 뒷공간을 한 번에 허브로 뚫으면 아주 세밀한 패스. 아, 신동훈 선수도 뭐 이것이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양진우 자 지금 보십시오. 아, 잘 들어왔죠. 그리고 옵사이드 아니고요. 1대1 대결인데 양진우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네. 너무 밀었어요. 자 양진우 선수의 바깥쪽으로 밀어서 넣는다는 것이 네. 네, 조금 빗나가고 말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본에서의 압박이 순식간에 풀린 상황에서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울산대의 또 수비 라인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뒷공간을 아주 절묘하게 돌파가 된 홍익대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또 울산대 수비가 이제 잘 못 올라오겠는데요. 네,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자 다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황지현 선수예요. 중앙쪽으로 헬리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덮어내고 선수 다시 파울 얻어냅니다. 김우중 선수가 중앙쪽으로 좀 들어오고 정종희 선수가 좌우로 왔네요. 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배구 예. 스타이자 그렇죠. 또 이제 배구 해설위원이기도 네, 한 진진식 씨가 와있네요. 네. 네. 자 오늘 뭐 이 자리에는 뭐 여러 축구 원로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아주 뭐 이 경기가 정말 또 중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진식 씨가 이제 여기 와 있는 것은 네. 홍익대학교 배구 감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딱 그래 나누죠. 자, 신동훈 잡았습니다. 신동훈 왼쪽에 이태섭 선수 또 뛰었죠? 왔어요. 자, 템포 쉽니다. 바로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일단 뒤로 내주고. 근데 슈팅 들어갑니다. 자 황재현. 아 황재현 선수 해내네요. 황재현 선수 경기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해주었는데요. 네. 자 지금 슈팅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상당히 가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멋들어진 가마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재현 선수가요 지금 백을 보고 있는데 왼쪽 풀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신진식 감독이 거두하네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서 뒤로 잘 내줬어요. 선수가 잘 빼줬어요. 그리고 오른발에 아주 기가 막히게 감겼습니다. 자, 지금은 울산대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압박이 들어갔어야 돼요. 예. 자, 하지만 이 슛은 뭐 아름다운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재현 선수의 선취골로 1대0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네, 황재현 선수의 공격 가담을 뭐 초반부터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것이 또 개가를 올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또 울산대 입장에서 홈이기 때문에 좀 쫓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홈팀 쪽이 갖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자, 전반 26분 황재현 선수의 골로 1대0을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서인원 선수하고 황재현 선수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을 좀 눈여겨봐라 했는데 일단은 황재현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네. 일단 뒤쪽 내주죠. 서인원
자, 서희도 좀 올려주었습니다. 반대쪽 떨고 놓고 슈팅! 아, 오른쪽이 나갑니다. 파울링슛. 자, 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자세에서 아주 잘 돌아섰던 슈팅이에요. 곽정술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곽정술 선수와 추승우 선수가 좀 더 볼 터치 횟수가 늘어야만이 네. 울산대는 이제 공격이 더 풀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정종희, 김정현 쪽으로만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종희 선수는 뭐 거의 위치 구애받지 않고 네. 돌아다니고 또 중앙에서는 김정현 선수가 거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자, 짧게 내주고 나와, 나와. 자, 이번에 길게 황재현 선수가 앞쪽으로 넣어줬습니다만은 자, 이것도 애매하죠. 일단 받아야죠. 네. 자, 양진욱 골키퍼 첫 번째 그 신동훈 선수의 슈팅에서는 각도를 잘 조절해서 막았습니다만 이번에 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좋은 궤적을 그리면서 그렇죠. 날아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골키퍼로서도 어찌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황재현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시간 많아, 차분히, 차분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발 슈팅. 자, 지금 다시 황재현 선수의 슈팅 장면인데요. 예. 네. 아, 정말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죠, 우리가 표현에. 자, 지금 다시 홍대 홍대 공격입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배후민 선수가 공을 내줬고 하지만 짧게 왼쪽으로 배후민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조금 정면 쪽으로 약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이 배우민 선수가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부상으로 좀 뛰지를 못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는 돌아왔거든요. 네, 네, 이것도 있어요. 중앙 미드필드에서 상당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동안 교체 멤버로만 좀 몇 번씩 뛰었었는데요. 네. 자, 지금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경기 흐름상 울산대에게는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자, 김현우 선수의 파울로 위치드가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슈팅이 가능한 네. 그런 거리예요. 반면에 이제 울산대가 또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홍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트 플레이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또 빠른 역습 이것을 그렇죠. 울산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조준재라든가 신동훈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정종희 선수 그리고 안영규 선수 자,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정현 선수까지 자, 어느 선수가 찰 건지 일단 정종희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정종희 선수 아니면 뭐 김정현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종희 왼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안영규 선수 네. 수원행이 확정된 또 안영규 그렇죠. 선수도 있죠. 네, 수비. 수비지만은 미드필드도 볼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볼 배급 능력을 또 지닌 선수입니다. 네. 자, 일단 살짝 자, 잡아놓고 왼발 슈팅! 그리고 정종인데요. 네. 한번 전진볼 다시 한번 정종이. 자, 오른발 슈팅! 자,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박주원 골키퍼. 마지막 처리는 이제 김정현 선수였는데요. 네, 재빨리 신동훈 쪽으로 보냈는데요. 자, 헤딩으로 막아내고 있는 김호성. 짧게 내주고 네, 파울을 선언합니다. 네, 울산대가 벌써부터 선수 교체를 합니다. 네. 지금 공격수 최민석 선수가 예. 투입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추승우 선수가 나올 것 같죠? 네. 역시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추승우 선수와 곽정술 선수 쪽에 볼 터치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는 추승우 선수의 위치를 최민석 선수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고등학교 울산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2학년 학생입니다. 최민석 선수. 네. 지금 울산대는 김우중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네. 최민석 선수는 측면 미드필드 쪽으로 예. 배치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곽정술, 김우중의 투톱입니다. 네. 역시 짧게 짧게 하지만 저렇게 미드필드부터 이제 울산대는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대는 수비라인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미드필드 중원에서 끊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반 26분 황재현 선수의 골로 1대0을 앞서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지금 신진식 배구 선수의 옆에는 예, 장채근 씨죠? 야구 선수 예, 장채근 예전 씨로 보이는데요. 예전 헨태 호수. 네. 예. 축구 경기 일부러 배구, 야구계에서도 다 오셨군요.
홍대 아, 야구 장책은 감독. 씨는 또 예. 홍대 야구 감독이랍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홍대는 뭐 체육부의 모든 감독들이 다, 다 오셨네요. 네,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야구 배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프로치네 서인원 선수 맞고 서인원 바깥으로 나갑니다. 서인원의 드로잉. 자 앞으로 길게 던졌습니다만은 다시 서치란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울산대가 지금 미드필드 라인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이 네, 황지현 선수의 골 장면인데요. 아, 기가 막히게 네. 개정을 했어요. 뭐 골문 근방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골키퍼에게는 정말 가장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들어가, 들어가. 자, 이제 전반전도 34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역시 서인원 선수가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원 선수가 드로우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홍대가 다시 볼 뽑아냅니다. 김동훈 앞쪽 내주고 조준재. 조준재 지금 발 쪽에 조금 네. 예, 태클이 깊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좀 전술적인 파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드로우인 장면에서 연결된 울산대의 공격이 실패하면서 네. 홍대가 빠른 역습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경고가 주어졌어요.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김태훈 선수가 경고. 네, 울산대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대 프리킥. 자 앞으로 한번 길게 뛰어주죠. 다리 잡다가 오른발 슈팅. 오늘 왼쪽으로 나갑니다. 자, 뭐 기회만 남은요.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네요. 배후민. 자 배후민 선수가 이제 두 차례 좀 먼 거리에서 이제 슈팅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임팩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등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약간 안쪽에 맞았죠. 네. 뭐 이제. 우리가 좀 잠근다 그러죠. 잠그지 않고 네, 이기고 있는 홍대도 예 네. 아주 그 계속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초반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뭐 오늘은 약간 눌러서거나 잠그거나 네. 하는 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닭공이 유행이 뜨나. 네. 자, 이 공격적이고 재밌는 경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누가 웃을지 그렇죠. 일단은 홍익대가 한 골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소를 홍익대가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프리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네. 사실 홍익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치에서의 파울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미드필드에서 울산대가 세밀하게 좀 풀어가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면에서 네. 네, 저런 곳에서의 파울은 좋지가 않죠. 곽정술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이번에는 김정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는 방법도 있고요. 왼쪽으로 좀 돌려서 한번 거쳐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한번 거쳐가는 그렇죠.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걸로 봐서 역시 뭐 김호성 선수가 또 안영규 선수가 키가 큰 선수들 아닙니까? 네. 187, 185이기 때문에요. 안영규 선수에게 또 한번 이럴 때 기대를 그렇죠. 걸어봐도 예. 될 것 같아요. 안영규 선수도 이제 대학에서의 마지막 그 경기거든요. 네. 오늘 그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김정현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리 다툼 과정에서 일단 주심이 개입을 하네요. 자, 두 팀 선수들이 지금 신경적으로는 상당히 첨예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김정현의 프리킥 먼저 줍니다. 오른쪽으로 헤딩. 오, 네. 걷어냈고요. 다시 2선에서 오른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아, 그대로 네, 놔둡니다. 계속 진행이라는 또 김대용 주심의 판단이죠. 네. 이번에 뭐 커다란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당한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던 김대웅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 파울을 불기에는 약한 장면이다. 네. 이런 주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공격입니다. 자, 이건데요. 홍익대학교는. 네. 역시 먼저 앞서서 김호성 선수.
따냅니다. 자, 이렇게 울산대는 공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홍대의 볼이 됐을 적에 심동훈 선수를 활용한 이제 홍익대학교의 뒷공간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황재현 선수가 던지 공격이죠. 네. 황재현 선수가 이제 다시 받아서 또 플레이를 연계시키는 것에도 네. 울산대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채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던지 공격 울산대학교. 서인원 앞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멀리 바라면서 서인원 선수가 길게 차줍니다. 파울이 선언됐죠. 업사이드 위치였나요? 비가 올라왔습니다. 바뀐 것이 울산대 공격을 좀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들 전체의 재간은 울산대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네. 그것이 공격수와 더불어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철 감독이 최민석 선수를 지금 들여보낸 상황이고요. 네, 바로 지금 최민석 선수죠? 네. 자, 볼 뺏겠습니다. 홍익대 공격. 중원에서 오늘 압박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근데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울산대. 자, 지금 3대 3인데요. 자, 그대로 풀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네, 여기서 김우중 선수. 김우중, 예. 자, 김우중 선수가 지금은 뭐 투톱의 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측면 공간으로 돌아 나갈 때 자, 최민석 선수는 또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렇죠. 이러한 플레이를 울산대는 해야 될 겁니다. 네. 김정현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뭐 서인원 선수까지 185cm가 넘는 선수도 가져와 있고요. 네, 세트 플레이는 울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올려주고 낮고 뒤쪽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올라와! 다시 한번 내줍니다. 자, 김정현 짧게 내주고 올라오는데요. 낮았습니다. 네, 울산대가 먼 쪽 포스트 쪽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가까운 쪽 포스트를 한번 이용을 했거든요. 네.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아, 지금은 자리 위치 싸움에서 파울을 먹어갑니다. 서인원 선수. 네, 하지만 울산대 입장에서도 너무 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만회 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은 시간이 좀 많거든요. 네. 네. 너무 서두르다가 또 오히려 홍대의 빠른 역습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전반 26분에 터진 황재현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홍익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헤딩 다툼 과정에서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안영규 선수가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네. 팔에 맞았어요. 안영규 선수가 네, 이것은 이제 울산대 입장에서는 네. 좀 무거운 벌이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옐로카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한 불만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심에게도 김대영 주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꿈치로 쳤다. 네. 안영규 선수도 주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뛰게 되는 건데요. 자, 홍익대학교는 네. 이제 안영규 선수는 수원이고 수원이고요. 홍익대학교의 심동훈 선수, 홍진기 선수는 전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혜성 감독이 와 있는 거고요. 네. 홍대의 또 박준승 선수는 수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영규 선수, 박준승 선수는 수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홍익대 짧게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자, 방향을 바꿔보죠. 왼쪽 자, 중앙 쪽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김정현이 풀어나가겠죠. 여기서부터 자,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다가 다시 볼을 뺏기니까요. 바로 주심이 휘슬을 붑니다. 네, 울산대가 사실 지금 세트플레이는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쯤은 울산대도 뭔가 좀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정종희 선수가 오늘 뭐 초반부터 정말 헤집고 다닙니다. 네, 다만 90분 내내 또 그렇게 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힘에 대한 조절, 체력의 안배도 필요한 정종희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거쳐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서인원 선수가 들어와 있고 중앙 쪽으로 박정수 선수. 자, 살짝 찍어 찾았고 낮게. 자, 이 볼이 최민석 선수 앞으로 떨어지질 않네요. 네. 자, 아, 이것이 이제 홍대의 또 빠른 지금 잘 붙었어요. 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종희. 자, 정종희 짧게 올려주고 헤딩.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김호성 선수 발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중앙 수비인 김호성 선수가 세트 플레이 가담 이후에 아직 수비 복귀를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정종희 선수가 딱 끊어서 줬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울산대가 희망이 있었던 것이 네. 지금 울산대의 세트 플레이가 실패하면서 홍대가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을 울산대가 다시 끊어서 예. 재차 역습 아닙니까? 지금 같은 장면이라면 울산대 입장에서는 아주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남는 울산대 공격이었습니다. 네. 정종희 선수도 도움이 하나 날아갔으니까 아쉽겠죠. 일단 뭐 오늘은 누구 득점 누구 도움보다도 네. 뭐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승컵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자, 홍대도 지금 홍익대학교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32번 구대영 선수인데요. 구대영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도 모두 또 교체 멤버로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홍대는 좀 정해진 수순의 교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준승 선수가 빠지는데요. 그렇네요. 4백 라인에서 이제 한 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박준승 선수가 나오고 32번 구대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구대영 선수가 측면 수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1학년 학생인데요. 자, 경희고를 졸업하고 174cm에 구대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구대영 선수가 그 자리 맞죠? 그대로? 네. 네. 자, 이제 살짝 돌리고 있는 데는 이창균. 수비가 잘 따냈네요. 네. 자, 울산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많은 때 끊어내고 있습니다. 파울. 자, 왼쪽으로 재빨리 연결. 자, 중앙쪽으로 내렸고요. 김정현. 오른쪽으로 방향 바꿔봅니다. 서인원. 자, 한 번에 쭉 옆쪽으로 밀어주는데요. 가슴을 중간에 따내고 있습니다. 자, 수비수가 전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린 롱패스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또 울산대가 뽑아내고요. 전반전 경기 전광판 시계는 한 5초 남았습니다. 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네요. 네. 전반 26분에 터진 황재현 선수 골로 1대0을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자, 울산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오죠. 자, 넘어옵니다. 반대쪽. 자, 골키퍼. 네. 자, 홍익대학교가 사실 오른쪽 측면 수비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경기의 리듬에 아직까지는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가 확연히 녹아들지 못하는 그렇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울산대 입장에서는 잘 네. 빼줬고 바로 그쪽 측면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잘 넘겨줬고 골키퍼가 나왔는데 처리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박병 골키퍼. 추가 시간 2분 중에 이제 1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인원 선수가 공을 보고 찼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 지금 넘어져 있는 임태섭 선수인데요. 자, 임태섭 선수도 측면과 중앙 가리지 않으면서 네. 홍대가 역습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쏠쏠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인원 선수가 스로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계속 볼 자리 다툼. 붙여졌습니다. 울산대 앞으로 반대쪽으로 이번에 좀 위험했어요. 네, 충격이 없이 다행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네요. 네,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정종희 쪽으로 투입. 자, 한 선수 대치면 정종희 쪽으로 갑니다. 정종희 슛! 다시 한 번! 리바운드! 다시 한 번 슛! 리바운드! 슛!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세 번의 기회가 모두 걸리고 맙니다. 자, 지금은 워낙에 날카로운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자, 박주현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것이 문전에서 계속 두 차례, 세 차례 지금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정중이부터 말이죠. 아, 여기서 슈팅 넣었고 놓쳤는데 자, 여기서, 예. 또 놓치고 김정현까지 네. 날아갔습니다. 네. 또 놓치고요. 자, 이, 자 어제 경기 잘 안 풀린다고 밖에 못했네요. 예. 계속 육탄전이 벌어졌었어요. 김우중, 김정현까지 세 번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 45분 경기 1-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선 상황에서 끝을 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 팀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펼쳐보였고 네. 두 팀 모두가 아주 좋은 찬스들도 많이 만드는 가운데 한 골은 홍익대의 몫이었습니다. 네, 황재현 선수가 이제 26분에 기가 막힌 가마 차는 슛으로 네. 골을 넣었고요. 자, 울산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것이 전반전에 아쉽게 한 골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울산대에게는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이 쉬었다가 잠시 후에 또 후반전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아마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그 양 팀 감독들도 아마 좀 전술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뭐 두 팀 어떤 유리그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학교 학생들의 응원 공연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잠시 후에 2011 카페베네 유리그 챔피언십 결승전 전반전 경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울산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